유학을 떠나던 날, 형이 건넨 인사는 쉽고 짧고 솔직했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영어? 귀찮으면 하지 마. 그냥 먹고 놀아. 고민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원래 있는 집 사자들은 먹고 노는 거야.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능하면 돌아오지도 말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미국에 온 건 유학이 아니라 유배라는 걸. 형은 내가 빼앗게 될 것들을 미리 되찾고 있는 중이란 걸. 더 줄까? You don't blame them? Your brother who hates you, your mother who gave birth to you, or your father who never takes your side. Someone to blame, I'm too careless. 친구야, 방학인데 뭐 할 거냐? 이렇게 매일 보다가 안 보면은 보고 싶겠다, 그지? 왜? 넌 나 안 보고 싶어? 너무 매정한데 나한테? 아! 어휴, 미안. 안 다쳤어? 형도 피칭 후지네. 조심 좀 해라. 누가 보면 우리가 쟤 괴롭히는 줄 알겠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서볼래? 어? 서라고 벽에. 야, 왜 그래? 네가 대신 쓸래? 설케! 아, 서 준다 내가. 던져. 내가 던진다고는 안 했는데. 친구끼리 공평해야지. 친구야. 네 차례야. 던져. 형도야. 그래. 뭐. 던져도 맞고 안 던져도 맞고 센 놈한테 맞느냐 좀 덜 센 놈한테 맞느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네 인생이 쭉 이럴 거란 거지. 왜? 우리가 커서 네 고용주가 될 테니까.
선택해. 아이고. 하지만 자존심은 지키는 스타일이다. 야, 몸이나 지켜. 괜찮아요. 야, 건강이 제일이지. 어우, 난 무서워서 도망가야겠다. 계약하면 보자. 부디 즐거운 방학 보내고. 가라. 머플러, 레이싱 키트, 시트, 핸들, 헤드램프 다 주문한 시대로 튜닝했습니다. 부품들이 워낙 고급 레어템들이라서 죄다 태평양 건너왔어요. 그만큼 많이 남겨먹으실 거잖아요. 아이, 단골이신데. 저 캠체인이랑 텐셔너도 교체해드렸는데. 지금 제 돈으로 생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문하신 치킨 왔습니다. 저 안쪽에. 이거 돈 좀 줘라. 예? 예. 16,100원입니다. 100원은 또 뭐야? 깎아 사 먹게? 거스름돈이요. 지펴주세요. 오, 똘똘한데 알바? 고딩? 영수증은 박스로 했습니다. 알바 몇 시에 끝나? 오빠가 오토바이 태워줄까? 아니요. 돈 주세요. 에이, 튕기지 말고. 오빠가 데리러 갈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현재 알바 중인데요. 야,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경찰서요. 에? 예, 여기 어떤 아저씨들이 저한테 학생, 아, 장난 좀 친 거야, 장난. 17,000원 세어봐. 맛있게 드십시오. 한 30분? 30분이나 그러고 있었어? 주문도 안 하고? 우리 사장님은 뭐 허다 장사하냐? 보나 오면 거의 다 왔어. 진짜 니들은 서울 시내 커피숍에 여기밖에 없냐? 왜 자꾸 여기서 대... 뭐? 알바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비가 올 거다. 이걸 날 주면 네 여친은? 보나 늘 영화 속 주인공이지.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남친 만들어. 사치스러운 소리 한다. 시급 없이 보내는 시간은 나한테 전부 사치거든. 알바를 대체 몇 개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나한테 허락된 천국이 알바 천국 하나뿐인데. 윤찬영 눈 깔아? 왔어? 너 자꾸 내 남친한테 꼬리치지 말랬지? 넌 내가 그렇게 예쁘냐? 예쁘다고는 안 했거든? 그지? 근데 넌 되게 예쁘거든? 그러니까 바쁜 알바생 시간 그만 뺏고 주문할래? 아님 나가줄래? 대박, 손님한테 이래도 돼? 서비스 완전 엉망이네. 이런, 들켰네. 찬영아, 가자. 너 내일 떠나는데 얘랑 이러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까워. 너 어디 가? 그냥 잠깐 어디... 안 돼! 말해주지 마, 말해주지 마! 나만 할 거야! 가자! 근데 너 내가 화이트 베이직에 레드 아이템 포인트 줄였잖아. 서머 징글벨 컨셉이라니까? 이거 레드. 아, 이건 레드가 아니라 다크레드지! 못 살아. 가자!
미안 시간 뺏어서. 손님 가는데 무슨? 이제 하자. 하기만 해. 저 사치 덩어리들. 차한상 싫어. 정말 싫어. 완전 싫어. 매우 싫어. 그러지 말지. 네가 그러지 말지 해서 더 싫어. 구질구질 주제에 나 무시하고 내 앞에서 기도 안 죽고 내가 모르는 윤찬이 어린 시절 다 알고 있고 짜증나 차한상. 짜증내면 늙는다? 아 오늘은 할 수 없어. 에이그. 아 이건 반칙이지. 인상이랑 나랑 그냥 친구야. 내 인생의 절반은 친구로 지냈다. 그렇게 못 믿냐 나를? 웃기시네. 친구 가능한 남녀 청소년이 세상에 어딨어? 없긴 왜 없어? 꼭 저런 애들이 커서 사랑과 전쟁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의비증이야 뭐야. 완전 싫어. 매일 다른 옷 입고는 것도 싫고 기사가 문 열어주는 큰 차 타고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도 싫고 구김살 하나 없이 화난 거 그게 제일 싫어. This is my house. What do you care what I do in my house? Didn't I tell you already? This is why you are trash. Bitch, get out of my house. 근데 언니 이거 확인은 하는 거야? 바빠도 전화 좀 해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그래도 언니 좋겠다. 미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아무튼 연락 줘. 보고 싶다. 어? 어 진짜 비 오네? 아, 아 왜 안 돼? 아! 드림캐쳐다. 만난 거 아니었어? 같이 안 먹고 왜? 아빠랑 먹으려고. 혼자 먹으면 진짜 호랑이 같잖아. 비도 오는데. 너 때문에 화해할 뻔한 불금이 매우 담백해졌다는 생각 안 드냐?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그걸 방해했다는 생각 안 드냐고. 에이 당근은 감자보다 작게 썰어야 한다니까. 근거는? 감자가 수분 함유량이 더 높아. 당근보다 빨리 익기 때문에 함께 볶을 경우 당근의 부피가 작아야 익는 속도의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럼 크게 썰어서 따로 볶으면 되잖아. 요리 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비해 식감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따로 볶는 건 비경제적이니까. 그 말 그대로 영어로 좀 해봐. 아 그래요 졌어요. 아빠를 어떻게 이겨. 설거지하면 되지? 세탁기로 돌려. 오늘 너 때문에 내 돈 너무 많이 썼어. 비행기표 끊었어? 어, 보나한테 미국 간다고 얘기했어? 했지. 따라오겠다고 난리야. 미국에서 살림을 차리시겠다. 돈 좀 보태실래요? 별로 믿을 만한 투자처가 아니라서. 은상이한테 얘기했어? 은상이한테 못했지. 알바하느라 정신없는데 걷다 대고 어학연수에겐 좀 그렇잖아. 은상이 어머님은 잘 계셔? 제국그룹 권력의 핵심이시지. 사모님이 꽉 잡혀 사시거든. 진짜? 작은 사모님 식사하신대요. 히스테리 장난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계속 전화를 안 받는 모양이에요. 컴온. 왜 안 받아? 왜?
그게 왜 이래? 말도 못해, 간도 못 봐. 그 입은 대체 어땠을 건데? 다시 올릴게요. 어느 세월에? 치워요.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벌써? 이거 어떻게 이거? 바로 올라가셨는... 아, 왜 맨날 중요한 얘기를 꼭 뒤에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들키라고? 샛도라또르와 함께하다 저녁 따위 내게 허락되지 않는 거야? 아줌마 미쳤... 왔니? 밥은?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 아유, 몸상해. 밤부터는... 오늘 제 방 청소 누가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하세요.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서재로. 지하 가서 와인 같은 걸로 꺼내오고 잔 새 걸로 갖고 와요, 내 방으로. 식사 더 하셔야지요. 아줌마, 이 무시를 당하고도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면 그게 첩이야. 원래 사모님들은 이럴 때 쌀 한 톨도 못 넘기는 거야. 다 버려요? 밥을 넘기나 못 넘기나 첩은 첩이네요. 밥 넘기는 첩이 낫지 술 넘기는 첩이 낫나. 왜? 뭐? 사모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야. 찍소리 말고 먹어. 사모님이 주신 거면 나 무조건 찍소리 말고 먹어야 돼? 내가 그치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몸은 어때? 먹고 사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우리 형편에 이런 반찬이 가당키나 한 줄 알아? 우리 형편이 이런 게 내 탓이야? 혼자 많이 드셔. 나쁜 년. 지 혼자 호강하군. 안 먹는다니까. 아! 알았어. 다음부터는 안 가져와. 내일 알바 몇 시부터야? 은행 좀 가야 하는데. 직접 안 가고 인터넷 뱅킹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해. 어디 얼마? 직접 가야 확실하지. 집에서 컴퓨터 두드린다고 어떻게 돈이 미국까지 가? 미국? 언니한테 돈 보내게? 거기 든 거 전부 다 보내. 이걸 다? 전부? 왜? 무슨 일 있대? 농이라도 하나 사라고 해. 언니 결혼 안 돼. 뭐? 뭘 해? 재혼. 재혼?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을 해? 재혼할 만큼은 됐어. 아빠도 알아? 알려서 축하라도 받을까? 결혼 기사 날 거고 기사 보면 알겠지. 3차 리오더 들어간 원피스 좀 찾아갖고 와. 사이즈 스몰로. 점심 먹기로 했어. 옷 갈아입어. 피부톤 죽어 보인다. 누구랑? 아빠랑? 새아빠랑. 엄마! 신발도 바꿔 신어야겠다. 길이를 안 돼. 굽 낮은 거 신어. 그 사람 키 별로 안 커. 누군데? 키 별로 안 크고 기사 나가면 알만한 그 사람이 누군데? 부자래? 몇 살이래?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봤어? 대답 좀 해봐. 결혼식 언젠데? 우리 초대한대? 비행기표 보낸대? 거기가 어디라고 가? 가길. 밖에서 문자라니까. 미국 대학까지 다니는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까 봐. 우리가 가면 언니한테 흠이야. 우리가 왜 흠이야? 우리가 뭐 어때서? 착하고 성실하대. 그래서 놓치기 싫대.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왜 못 바래. 언니 가출하고 내가 얼마나. 나 언니 결혼식 갈 거야. 송금 안 해. 은행 가서 보낸다고 이 돈이 미국까지 가겠어? 내가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고 올게. 나 알바 늦었어. 간다.